일단 오늘 여기 봐요. 물론 우리 반 중에 좀 잘한 친구도 있어요. 잘한 친구도 있으신데 여기 봐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생명 월급 파트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봐, 선생님 봐. 그리고 한 가지 아침부터 다 오면 얘기하지. 다 오면 얘기하지. 자, 일단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숙제 나갔던 문항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지금 풀어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일단 185, 180, 아, 184, 185번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틀려봤거든요. 맞춘 학생들도 다시 겸손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겸손하게. 자, 일단 184번에 대소 문제요. 다시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들? 대소 문제요. 대소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시 합시다. 대소 문제는 지수 로그함수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 수치값들을 다 계산해내든지 나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더할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가 5월 말로 예측이 되거든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공지 있었나요? 없죠? 아직 그죠? 예, 여러분 4월 17일날 계약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마지노선이 5월 말일 거거든요, 여러분들. 몇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는 4월 말부터 시험 대비를 바로 들어갈 건데, 우리는 4월 말이 되기 전까지 일단 이 책을 끝낼 거예요. 몇까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봐. 우리 반은 각각 개별 학생들의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 대비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리 3시간 수업 중에 몇까지 됐어? 선생님이 주어지는 대표 문항들 1시간 정도 프린트 선생님 강의 수업을 하고 여기까지 이해 됐나? 2시간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문제 다 푸시면 선생님이 또 질문을 받을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래서 시험 대비 들어갔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 최대한 여러분들, 내가 공식적으로 우리 학원에서 시험 대비 맡고 있는 게 여러분들 6분밖에 없어. 고3 애들이 있는데, 고3 애들은 뭐 지들이 이제 내신해야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다 얘기해서 우리는 정원 2등급 이상이야. 야, 빨리 얘기해봐봐, 얘들아. 가온, 니넨 1등급. 뭐? 가온고에서 말이야. 됐냐, 안 됐냐. 이해됐어? 됐어? 선생을 믿고, 선생 봐. 선생 봐. 선생을 믿고, 선생이 시키는 대로 따라와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184, 185에서 지금 자꾸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무슨 얘기? 이말 이퀄, 엊그저께 봤던 수요일 시험을 카트라인 100점을 넘어서지 못했음. 같은 말이라고 지금. 그 말은 무슨 말? 이퀄, 집에 가서 단 1도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도 안 쳐다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1도 안 쳐다보는 건.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분 빼놓고 나머지 전원 동일한 시험지로 제 시험 봅니다. 준비해 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월요일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해됐냐, 안 됐냐? 100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손에 익을 때까지. 자, 그럼 갑니다. 184, 185에서 같이 엇박자가 났거든요. 다른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자, 일단, 라지 A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오늘 보자마자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지 말고. 자, 일단 쳐다봐요. 너 계산이 가능한 학생이란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느껴야 되죠? 아, 이제 우리 반, 여기 봐봐. 우리 2학년 4반이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가장 현재 레벨이 떨어지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난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남은 두 분의 수학 선생님이 4번 상황 어때요? 난 맨날 똑같이 얘기해. 잘해. 그 정도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수치가 여기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반 정도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좀 해줘야 될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손으로 조금만 하잖아? 그러면 여만큼 또 와준다고. 관건은 뭐냐? 이 상태에서 이 위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제 선생님하고 조금 더 수업을 해봐야 저 새끼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우리 지난번에 집중, 집중, 집중. 와서 3시간 내내 우리가 수업을 하냐, 뭘 하냐. 와서 그냥, 그러니까 마치 끌려온 것처럼 여기에 와서 앉아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우리 학원 안 오는 게 나아. 알잖아. 어떤 학원인지. 또 선생님이 또 3시간 내내 수업하는 선생님도 아니지 않냐. 오늘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도 한 번? 오늘은 선생 때문에 수업 시간이 옮겨졌으니까 선생 책임으로 오늘은 아이스크림 할인점 말고 편의점 어때? 이때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콜 이런 거, 그지? 불과 1년 사이 많은 게 바뀌었지 않냐, 그지? 예전에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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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사이 이렇게 인간이 변하냐. 싹퉁가가지야. 나는 꼭 우리 반에 있을 때만 너한테 뭐라 그래. 그치? 영어 수업 가면은
아무리 예쁜 예, 윤서 이렇게 되는데.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면, 닥치고 썸이나 해, 미친놈아, 이런 눈빛이야. 졸라 짜증나. 야,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이자, 한 아이의 아빠이자, 어제 우리 아들에게 목욕시키려고 빨간 바퀴고 딱 앉는데 그 순간에 똥을 쌌어. 아, 막 온몸에 자꾸 똥이 똥이 묻어갖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농담하니라 여기 이렇게 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팔에 이렇게 다 지 이렇게 묻어갖고. 와, 게다가 최악은 뭐냐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그거 보더니 갑자기 환장을 하는 거야. 똥 만지겠다고. 야, 어제 진짜 온 집안이 똥칠돼 있었다. 벽지에 좀 묻었거든. 화장실 들어가는 벽지에. 안 지워져.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집 아닌데 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184번 문제와 185번에서 오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나 보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로 틀렸다라고 하면 중선이 채 숙제 체크 못했네. 좀 이따 가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시뮬레이션을 100점 못 맞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집에 가서 1도 안 쳐다봤다는 얘기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선생이 시험 본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 1%의 반응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당신들의 실제 모습인 거라. 공부를 못한다고 뭘 한 적은 없어. 선생님 지금까지 못한다고 뭐라고 한 적은 없어. 강사 23년 동안 내가 못한다고 뭐라고 한 적은 없어. 안 하니까 뭐라고 하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 아무나 못 들어와. 입학 테스트 보고 어느 정도 그래도 대화가 통해야 돼. 그치? 참 고3 때에서 고대로 참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아, 기말 때 한번 참 오빠 탔으면 좀 조금만 더 해주면은 말이야. 어? 참 땡큐할 것 같아. 얼마나 예뻐. 참 진짜. 에이 참. 그러니까 선생님의 잔소리가 길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계산값 나와. 맞지 여러분? 여기 봐. 그리고 이건 뭐야? 지수에 로고 들어가 있는 형태지. 그치? 뻔할 뻔짜라고 내가 얘기했잖니? 나 눈이 좀 안 보이거든? 9 로고 3에 7 전체 빼기 2인 거야. 얘들아 조심해. 7 빼기 2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C는 뭐인 거냐면은 로그 4에 8. 얘도 계산되잖아. 그잖아. 그 다음 빼기에 로그 3분의 1에 27 이런 거 있잖아. 맞죠? 다 계산되잖아. 계산을 한 얘기잖아. 틀렸으면 계산을 한 얘기에 틀렸으면은 내가 계산해서 뭘로 쳤는지 한 번만 쳐다보면 참 좋겠네. 어우. 아, 처음 들어도 트림하면서 얘기하는 거? 내 조만간 이름 불러줄게. 자주 하던 거야. 빨리 이제 방구도 껴야지 조만간. 중선이 앞에서 껴야지. 참고 선생 방구는 늘상 소리가 안 나. 중선 옆에서 끼고 와야지. 아, 저 새끼는 내가 얼마나 귀찮을까. 아, 정말 말 맨날 아무 말 때 그런 방법 볼 거야. 아, 씨새끼 제발 말 좀 걸지 말아라 오늘. 아, 씨. 특히나 내 얘기 들어봐. 중선이는 늘상 집에서 뭔 일이 있거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인사를 빡빡 쓰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그런 날은 내가 뭘 말을 걸어도 이제 이런 거야. 중선아, 예, 똑같이. 중선아 밥 먹었니? 아니요. 졸라 똑같지, 그치? 내가 유중선을 내 조만간 완벽하게 따라해볼게 내가. 그러겠다. 내가 좀 화를 내잖아 중선이한테. 너 새끼야, 너 이게 말이 그거 그만. 아, 아이, 그게 아니야. 얼마나 내가 귀찮을까.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봐봐, 계산하는 문제라고. 185번도 그렇고 말이야. 3 곱하기 2에 로그 2에 4가 뭐였지? 소인수 뭐네? 4는 2에 제곱 4분의 1인 거니까 2에 빼기 2승. 이게 지금 빨리빨리 안 되잖아. 진짜 너무한 거라고 진짜.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창규 선생 키가 180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라고. 창규 선생 얼굴이 장동건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라고. 내가 말하는 것도 진짜 미안하다. 어? 그 말인 거라. 그 말인 거라. 선생 동갑, 선생이랑 같은 나이 때 있는 애가 원빈이 있어. 나랑 동갑이야 원빈이. 내 친구야. 내가 늘상 얘기하지. 그냥 웃어. 왜 비웃어? 그냥 웃으라고. 비웃지 말고. 그냥 저 인간은 그 말이 하라고.
마이너스 2 전하고 마이너스 6 된 걸 이해돼? 됐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 우리는 소모전이라고 하는 거야. 참 비효율적인 수업.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기 불려와서 아직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봐. 중선이 피부 관리하네. 중선은 아직은 피부 관리할 나이가 아니야. 중선이 지금 이러고 있어. 라고 했더니 중선이 갑자기 뻑큐 하면서 이러고 있어. 9에 로그 3에 빼기 2인 거면 로그 하나를 합쳐야 된다고. 그러면 해봐. 여기 미친 로그가 3인 거니까 너도 해. 9는 3에 제곱 이렇게 붙었겠지. 됐니 여러분들? 그럼 해봐. 2는 뭐야? 로그 3에 9잖아. 됐냐? 그럼 로그 3에 7 빼기 로그 3에 2 빼기 2 맞아? 어. 로그 3에 9는 빼기 2인 거니까 로그 3에 9분의 7 이해 됐어? 그 다음에 이 2는 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아, 됐냐? 안 됐냐? 아, 2는 뭘? 이 2는 밖으로 빼도 되는 거지. 그러면 3, 3 밋밋 같으면 진수 떨어진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 9분의 7의 제곱인 거니까 81분의 얼마가 됐어 여러분들? 49. 그 다음에 너는 뭐야? 4, 8이야. 4는 누구의 제곱이고? 2의 제곱. 그럼 2분의 나왔고 8은 4, 2의 3승인 거니까 3 튀어나왔고 그럼 남은 게 뭐야? 로그 2의 2지. 그는 1이고. 수요일 날 시험 제대로 준비했으면 이것도 다 니네 거 되는 거 아니냐고. 조금만 준비했어.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이만큼 해달라고 했냐 내가? 이만큼만 해야 된다고. 이만큼만이라도. 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 존나 짜증나. 졸라 짜증나. 네, 이따가 숙제 검사 중선이 하라고 하면서 일단 이렇게 돌면서 방구 한번 끼고 나갈 거니까 냄새 나. 아, 마스크 쓰고 있잖아, 그렇잖아. 가끔 내가 틀림하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 산업 폐기물 냄새가 난대. 내가 뭘 어쨌다고? 아, 여기 봐봐. 3분의 1, 27인 거니까 다 3으로 되잖아, 맞지? 3분의 1은 3의 몇 승? 빼기 1승, 빼기 1승. 내가 얘기할게. 니네 이번 중간고사 쉬울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냐? 됐냐? 쉬워. 중간고사 쉽게 나올 거야. 돌아오는 기말고사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야. 근데 혹시 몰라. 중간고사가 너무 쉬우면 혹시 늘상 기말고사 어렵게 나오지. 등급가를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냐? 안 됐니? 그래도 일단 우리는 중간고사부터 잘 보자. 그리고 지금 있잖아. 고3이 아닌 이상은 지금 고3도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계약도 안 하고 지내도 뭔가 다 불확실하니까 고3도 헤매네.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요즘 고3 수업 들어가면은 야 이 새끼가 저기 이러는데 고3도 그러는데 니네라고 하겠냐? 그걸 누가 모르겠냐 선생이? 그런데 남들이 1할 때 100 기준 남들이 예를 들어서 20할 때 이 20도 어디 뭐가 척 끌려가갖고 야 니네 이거 해야 돼 맨날 하기 싫은데 해볼래 그러지 말고 니네 스스로 남들 20 척 끌려가서 할 때 니네 스스로 30 하잖아? 그러면 10만 더 하면 돼. 그럼 니네가 이기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제 이런 문제 그만 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빼기에 그럼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첫 티어 나가면 이거 얼마야? 플러스 된 거지 그치? 플러스에 그럼 남은 게 뭐야? 로그 3의 27이잖아. 맞아? 3의 27은 얼마야? 3이잖아. 그래 할 줄 알면서 왜 그래. 그럼 2분의 3은 1.5인 거니까 너는 대충 4.5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럼 해봐. 4.5하고 마이너스 6하고 너 비교하라는 거야. 맞니 여러분? 당연히 누가 제일 작니? 당연히 A지. 그 다음 누구야? 81분의 49는 1보다 작은 수야.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 그러니까 누구니? B지. 그 다음 누구니 여러분들? C잖아. 정답해서 몇 번이야? 1번잖아. 답 1번 맞아? 그 다음 185번 문제야. 아 정말 답답하네. A야. 그럼 또 봐봐. 밑은 숫자고 막 지수구조잖아. 지수구조인데 지수에 뭐 들어가 있어? 로그 들어가 있잖아. 아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밖에 없다니까. 몇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 로그 3의 2인 거지.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합쳐야 얘기인 거라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B는 뭔데? B. 이것도 내가 니네들한테 소소하게 챙기자라 그랬잖아.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쳐다봐. 밑과 진수 같으면 약분 하라 그랬지. 곱하기 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는 누구로 합체? 로그 2의 4로 합체. 기억 안 나? 로그 2의 4, 4는 2의 제곱이니까 너는 2가 되는 거야. 맞냐, 여러분들? 그래, 한 변수가 가, 그러면. 너는 3에 1은 로그 3의 3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로그 3의 2인 거니까 너는 3에 로그 3의 2분의 3 됐으니까 밋밋 같으니까 진수 떨어지는 거고. 이해 됐냐 안 됐냐? 아이, 거의 내용 다 니네 거 만들어줬잖아 이제. 그 C는 뭐야? C는 로그 4의 2 이거 알아. 그 다음에 로그 9의 3 너도 알아. 그럼 해. 4는 2의 몇 승인 거니까 2승이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2분의 1 튀어나가서 로그 2에 2 남은 건 1인 거고, 9는 3의 제곱인 거니까 또 동일하게 2분의 1 튀어나가고, 로그 3의 3은 1인 거니까 넌 얼마야? 1인 거잖아. 이게 됐냐 안 됐냐? 그럼 누가 제일 작아? CG. 그 다음은 AG. 그 다음은 누구야? D잖아. 사람들 말이야 진짜. 힐 기. 아, 이제부터 하나 안 낼게. 생으로 드니까. 동사 약간 숙제체크 좀 하자. 나 정말 선생님 봐봐. 그리고 나 봐봐. 시험 준비하라는 얘기는 뭐 준비하라는 얘기는? 눈으로 보고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마. 보면서 한 번만 손으로 풀이 풀 다시 해. 풀이 그만 써보라고. 알았냐고. 자, 그 다음에 상용 로그 들어와서 다시 선생님 봐봐. 여기 봐봐. 포인트 잡아.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 다시 한다. 늘상 무슨 부 더하기 무슨 부였어? 정수부 더하기 소수부였어. 맞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정수부는 수직선 찍어서 내리라 그랬어.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정수부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0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한다고 그랬어. 자릿수. 여기까지 됐어. 아니면 만약에 해봐. 정수부가 4야. 상용로그의 정수부가 4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어떤 주어진 숫자, 즉 로그의 진수야. 아니야. 니네 아직 안 됐어. 니네 야, 니네 아직 안 됐어. 야, 니가 만약에 4야. 그럼 저게 뭐야? 양수지, 양의 정수지. 그럼 양의 정수일 때는 뭐의 개수야? 아씨, 방사에도 졸라 얘기했네. 방금 전에 되게. 다시 해. 그러니까 이거 봐. 그렇지, 0이 개수. 말을 걸어도 집에 가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난 저 새끼 무슨 지파인가 봐. 어?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와, 대단한 새끼. 이 새끼가 이걸 쳐다봐, 새끼야. 다시 봐. 여기 있는 n이 4야. 얘가 뭐의 개수야? 0의 개수야. 양의 정수일 때는. 누구의 0의 개수야? 이거 봐. N. 그렇지, 라지엔. 그렇지. 라지엔 자체의 0의 개수야. 그럼 라지엔이라는 수가 0의 개수가 4개 필요한 거고, 앞에 하나 깔리면 라지엔이 몇 자리란 얘기야? 5 자리란 얘기야. 네가 무슨 부야? 소수부야. 소수부는 실제 네 크기랑 연관성이 많단 말이야. 그럼 좀 이따 연습하자고. 근데 만약에 정수부가 마이너스 3이야. 임의 정수야. 그럼 뭐야?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부터 셋째 자리부터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나온다는 거야. 누가? 라지엔이. 아따, 빨리 이해해볼래? 있냐?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잖아. 니네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른다고. 아, 시부라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니까. 하루에 30분만 손으로 쓰면서 수학은 아주 어려운 분한들 빼놓고는 우리 학교 정도 수준에서 내신에서는 우리는 조금만 투자. 남들처럼 시부라 개뿔할테 진짜 어디 가서 맨날 뭐야 집에서 니네가 해와야 되는 게 뭐 300문제 200문제 아니면 맨날 학원 터뜨려 쳐가갖고 막 내는 4-5시간 10분들 뭐 그렇게 하래? 그렇게 공부하는 건 대학 가서 하라고. 니네 스스로 느껴졌을 때
지금 이렇게 자꾸 뭐라고 오늘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니네 때문이잖아. 아까 저거 대서 문제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지. 로고 OSB다. 얘는 상용으로는 아니지만 연습한 거잖아. 여기까지 했어 여러분들. 자 로고 OSB의 정수 부분을 X, 소수 부분을 Y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배운 데 X 더하기 Y.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 로고 O 로고 미치 O야. 누구 단위로 나뉜다 그랬어. 내가 O의 거듭 제곱 단위로 나뉜다 그랬잖아. 그럼 니네가 해봐. 로고 O의 1은 얼마야? 빵. 로고 O의 5는 얼마야? 1. 그럼 로고 5의 20은 얼마야? 2.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건 5보다는 크고 25보다 작은 거니까 정수부 X 결정 나는 거잖아. 얼마야? 1이잖아. 1 플러스 Y 그가 로고 5의 10. 이렇게 됐을 때 소수부 Y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Y 즉 소수부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 내가 징글징글하게 얘기했잖아. 그럼 넘어가. 로고 5의 10에다가 1 넘어가. 빼기 1인 거지. 계산되잖아. 그럼 너는 로고 5의 10에다가 빼기 1, 로고 5의 5, 1이야 계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해. 로고 5의 빼기 1 거니까 10과 5를 나눠야 되는 거지. 얼마? 2. 그럼 X하고 Y 나왔잖아.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야. 이거 봐. 질문 나온 사람들. 5의 X승에 빼기에 5의 마이너스 X승 범분수라고 했다. 다시 무슨 분수? 범분수. 자 그 다음 뭐라고 한 거야? 5의 Y승에 빼기에 그 다음 뭐라고 한 거냐? 5의 빼기 Y승. 여기 봐. 여기 봐. 그럼 선생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 간다. 너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분수 형태로 바꾸고 우리 가는 말이지. 너도 없어져야 되고 너도 없어져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럼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되는 게 5의 X승도 곱해야 되고 5의 Y승도 곱하는 거야. 아 이해돼 안 돼? 그럼 해봐 전개. 5의 Y승 곱하기 5의 잘 따라와. 5의 X승 곱하기 5의 Y승은 누구야? 5의 X 플러스 Y승.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했는데? 기다려 봐봐. 빼기에 5의 Y승 5의 Y승이 아까 그럼 5의 X승 남는 거지? 됐냐 안 됐냐? 어, 잠깐만 뭘 이렇게? 야 X 얼마? 얘들아 야라고 해서 미안하다. XAB지 그치? 그럼 너 얼마? 5. 그럼 너는? 5분의 1. 누구의 Y승이야? 5의 Y승. 잘 봐. Y가 로고 5의 2야. 그럼 여기서 누구 나와? 5의 Y승 나오잖아. 얼마? 2. 너 2. 그럼 너는? 2분의 1. 분모가 2. 아 분모가 5. 분모가 2. 분자 분모의 통째로 몇 배? 저 10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틀잖아. 그럼 해. 10배 해. 얼마? 50 빼기에 10배 해. 2. 10배 해. 20 빼기에 10배 해. 오. 졸리시네. 몇 분에? 48분에 15. 사물이 아픈 되지? 야, 선생님 저 여기 봐. 겨울방학 때 니네들 알게 모르게 선생님 중간에 칭찬을 좀 할까 하다가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칭찬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뭐야 여러분들 능력치가 상당히 레벨업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제발 조금만 더 하라고. 제발 조금만. 제발 조금만 더 해주면은 좀 속상하네. 그 다음에 190번 문제 194번까지 통째로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간다. 190번 문제. 로그 X가 있어. 상형 로그야. 무슨 로그야? 상형 로그야. 마이너스 1점. 여러분들 봐봐. 여기 봐봐. 물론 나중에 모의고사 레벨 들어가면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우리 내신 해야 되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눈앞에 무슨 로그가 보였어.
상형 로고가 보였어? 아니 문 앞에 무슨 로고가 보였어? 그럼 내가 빨리 무슨 보도하기 무슨 보는 찢으라고 그랬어. 정수 보도하기 소수. 그럼 해봐. 정수보 판단 마이너스 1.37 어쩌고저쩌고를 수치를 찍으라 그랬지. 그치? 그 왼쪽에 누구 있어? 정수 마이너스 2. 오른쪽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찍은 다음에 내리는 게 정수보 아니었어 여러분들? 그러면 찍어 내려.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 플러스에 모르면 잡으라고 A로. 그러면 너가 너인 거라고. 이해됐냐 안 됐냐? 근데 이 소수분은 늘상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기다려보자고 있다. 문제에서 묻기를 로그 x제곱 더하기 로그 루트 x에 정수 부분과 무슨 부분을 차례로 적어라 여러분들. 소수 부분을. 됐냐 여러분들? 그러면 해봐. 일단 묻는 게 뭐야? 로그 x제곱이 있는 거고. 맞냐 여러분들? 그럼 너는 맨 로그 x야? 2로그 x야? 빨리 얘봐봐. 그럼 2로그 x라고 하는 건 뭐야? 너한테 몇 배 하라는 거지? 두 배 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일단 2a가 됐을 거야. 이해 됐냐 여러분들? 그 다음 등장한 게 뭐가 등장했냐면 로그 루트 x가 등장했지? 루트 x 마이너스 x의 몇 분의 몇 승? 2분의 1승 첫 튀어나가 2분의 1의 로그 x. 이해된 거 맞아 여러분들?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배 하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a 된 거 이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너와 너를 지금 뭐 하라는 얘기인 거냐고. 더하라는 얘기잖아. 더해. 시작. 마이너스 5 플러스에 몇 분의 3 a? 2분의 3 a. 자 이제 궁금한 게 뭐야? 다시 한번. 어찌 됐든지 간에 너와 너의 합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분명히 상으로 보잖아. 맞냐 여러분들? 그럼 무슨 부도하기 무슨 부로 찢어? 정수 부도하기 소수 부로 찢어. 정수부가 지금 마이너스 5란 문장이 없어. 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A에 대한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야. A equal 마이너스 2가 2하면 됐어. 됐지. 심지어 초등학생들 해야 되는 소수 계산까지 쉽게 보자고 했잖아. 마이너스 2가 2하면 되면 플러스 2로 넘어가서 더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근데 여기 백이 있는 거니까 빼는 거야. 너를 1로 바꾸면서 9, 9, 9, 10으로 만들려고 했잖아. 됐냐? 그러면 10 빼기 6 하면 얼마? 4. 9 빼기 9 하면 빵. 9 빼기 7 하면 2. 9 빼기 3 하면 얼마 여러분들? 6. 그러면 1 빼기는 빵인 거니까 0.6204. 이해 됐어 여러분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몇 분의 몇 배를 하래 여러분들. 2분의 3배를 하라잖아. 그러면 데리고 와. 차근 차근 2분의 3a는 일단 3을 두고 2분의 1a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 됐냐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2로 나눠. 0. 2로 나누는 거 쉽잖아. 그럼 2로 나눠 얼마야? 3 1 반 2. 됐어 안 됐어? 자 이제 여기다 몇 배 해야 돼? 3배. 그럼 3배 해. 0. 3 3은 9. 3,1은 3, 빵 3은 빵, 3이 얼마? 6. 여기까지 됐냐 여러분들? 아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럼 쳐다봐봐. 2분의 3a 자체가 됐지? 몇보다 작아? 1보다 작아. 이해한 거 맞냐고 지금. 다시 한다. 너 자체가 몇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 정수분은 그러니까 네가 바로 무슨 거 안 되지? 귀찮아도 산수 하라고. 왜 답이 없지? 잠깐만 왜 틀렸어? 3796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마이너스 4배우기 2에 2분의 1
5A지. 미안, 미안. 그럼 여기 몇 배가 있어야 돼? 다섯 배가 있는 거야. 여기 잘못했어. 미안, 선생님 마음이 좀 급했어. 됐어, 여러분들? 그럼 해. 2, 5, 빵. 1 올라갔다. 어? 빵, 5는 빵. 1. 1, 5는 5. 3, 5, 15니까 1.5인공이지. 그치. 됐냐? 그럼 이봐봐. 너에서 또 누구 분리하면 돼. 정수가 분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몇 플러스, 이거 쉽잖아. 몇 플러스에? 1 플러스에 0. 얼마야? 5인공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 다 마이너스 5에다가 너를 갖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정수분은 얼마가 된 거고? 마이너스 4. 소수분은 뭐가 된 거야? 0.510이 된 거지. 자, 마이너스 4에 0.510. 2번이 정답인 거지. 이해한 거 맞아, 여러분들? 자, 일단 필요한 거 필기하고 넘어가 아래쪽으로. 필기!